청주 앞 테크노폴리스 아파트 견본주택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청주에 4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데 성적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우방건설 견본주택. 입구에서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800만 원 초반대로 지난해보다 떨어졌고 테크노폴리스라는 입지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이제 걸려 있고 무심천이나 이제 생태공원 쪽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어가지고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공공택지인데도 속칭 떴다방인 불법 전매업자들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좋은 것 있으시면 저희하고 좀 확실한 그 관계만 되면은 그 안에도 저희가 팔아나 드려요. 저희가 쪽팬 천원을 보고 있으니까. 같은 날 문을 연 청주 대농지구 지웰시티 3차 견본주택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농지구라는 위치를 보고 투자를 고려한 방문자들이 많았습니다. 쇼핑이나 뭐 이런 문화 이런 뭐 여가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있는. 총선 이후 다시 청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실제 분양과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찬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 기존 미분양 물량까지 남아있어 자칫 투자만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테크노폴리스 단지와 사천지구 등 올 상반기까지 청주에 4천 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돼 분양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